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고 나면 나른해진 몸을 보호자에게 맡긴 채 행복한 밤을 보냈던 녀석들. 동아, 다리 안 아파? 마사지 해주시는구나. 마사지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? 마사지는 한번 볼까요? 너무 있어봐. 기동. 기동. 옳지. 아이고. 아, 귀여워. 그냥 손 가는 대로 이렇게. 어 맞아요. 사실 네. 마사지에 딱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과하게 운동하기 전에도 조금은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 후에도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으면 더 기능적으로도 좋아지고 불편함도 이 수그러드니까 한번 운동하기 전에 하는 마사지랑 운동 후에 하면 좋은 마사지들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선생님 부드럽게 부탁드릴게요.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사지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이게 경찰법이라는 마사지 방법이고요. 지금 이제 회복적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. 그래서 이 근육의 결대로 이 끝을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밑으로 이 결대로 또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. 이거는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운동하기 전에는 이 경찰법을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. 운동 후에 하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. 많이 이제 좀 뭉쳐 있겠죠? 아까는 이렇게 손끝으로 조금 이 결대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약간 이 손 밑에 쪽 부분으로 약간 압력을 더 넣어줘도 돼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사람 근육 풀어줄 때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반시계 방향으로 좋은가 봐요. 네. 시계 방향으로도 돌리고 그리고 애들이 또 여기에 무리가 많이 가요, 사실. 네, 애들이 막 우리 사람은 쇄골과 팔뼈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네들은 쇄골이 없어요. 그러니까 팔의 이 견갑골 이 부분이 근육에 그냥 붙어 있는 형태라서 많이 뛰거나 체중이 많이 부하가 될 때 여기도 좀 이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쪽 주변 근육들도 같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. 하네요, 기동님. 너무 이쁘다. 애정이 듬뿍 담긴 마사지를 받으며 신나는 하루를 마무리했던 녀석들. 정말 행복해 보이죠?